장전 두두두두두 도이.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 출근하는 월요일마다 세상에 나오는 맨 남자 줄여서 월세남 박희순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행복한 남자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아, 지난주 먼데이랑 이번주 먼데이랑 어때요 컨디션이? 아, 컨디션이 저는 항상 일정합니다. 네, 늘 항상 네, 항상 일정한 톤으로 쭉 이렇게 인생 자체가 네네. 큰 이렇게 뭐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타일 네. 자체가 뭐 기복이 없어요. 슬럼프가 없다 이거죠. 슬럼프가 없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프가 서서히 쭉 침몰하고 있는 거를 아하, 네. 아하.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네. 우리가 그 타이어로 따지면 실펑크 났다고 하죠. 네, 그렇죠. 화끈하게 터져야지. 네. 예.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땜이라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갈 때가 됐어요. 네. 아하. 자, 박희순 씨 앞으로 문자 왔습니다. 네. 6890님이 제가 홍진경 씨 너튜브 팬인데 얼마 전에 영상을 정주행하다가 휘순님이 24시간이 나오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 무려 74만 8천 뷰. 다음엔 언제 또 나오실 거예요? 제가 꼭 10번 이상 볼게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야, 네. 요즘에는 74만 찍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80만인데. 그렇죠. 제가 한 20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홍 여사가 하고 네. 박희순 씨가 뭐 반쪽 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아니, 제가 멤버들이 클릭을 있어요? 한 20만 한 것 같아요. 아, 제 스스로. 네. 아, 핑거 저 곱 저기 골절옥에.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자작극이에요 조금은? 아, 약간 제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것도 예. 노력입니다. 그렇죠. 네. 네. 박희순 씨 오늘 네. 예, 스페셜 게스트 예 직접 소개해 주죠.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깁니다. 네. 독일의 지성 괴테가 사랑한 도시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고요.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생물학 전공,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알쓸 신잡 어쩌다 어른 등등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최근엔 뜨상의 일요일 게스트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인문학 토크쇼 프로그램 인간적으로에 출연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뇌과학자라고 이제 뇌사이언스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뭐 딴 게 아니고 저는 뭐 이제 딴 게 뭐 그겁니다. 딴 게 아니고 저는 뭐 그 뇌가 이제 그 똑똑하신 분들을 뭐 뇌가 네. 섹시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뇌 미남이라고 말씀 올리거든요. 오. 네, 뇌가 잘 생겼다. 사실 이 뇌를 본 사람은 없잖아요. 두개골을 열어 봐야 이 뇌 모양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뇌가 잘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금한 뇌를 갖고 있고 또 말하는 걸 좋아하고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 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박희순 씨 처음 뵀는데 야 목소리도 좋으시네. 그렇죠.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목소리 비주얼보다는 오디오가 좀 낫다는 평.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오디오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오디오하고 이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좋다고 이 뇌하고 연결이 됩니까 혹시라도? 사람을 어떻게 뇌가 판단하는가에 있어서 목소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어떠한 제스처 표정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에서 받게 되는 인상들이 되게 큰 거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도 했냐면 되게 잘생기고 뭔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엄청 하이톤에다가 막 되게 많이 더듬고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과 네네. 오히려 이렇게 외모 자체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처럼 예, 목소리가 꼬리죠. 굉장히 예, 예. 좋은 분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네네. 누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호감형이었냐라는 판단 이런 연구를 해보면 네네. 목소리가 좋은 사람 쪽이 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야 오디오구나. 나 지금이라도 어떻게 은행권에 다시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 나는 네. 오디오도 현지 안 와가지고 네네네. 예, 목소리가 저작거리 목소리거든요. 저작거리. 네네. 예. 신뢰도가 필요한 그 직종에서 목소리가 더 많이 작용했다는 거고 물론 뭐 모델이나 네. 뭐 아이돌의 경우는 당연히 다른 외모도 작용을 하겠지만 네네. 네, 목소리가 중요한 영역들이 꽤 많다. 아하. 뇌는 목소리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할지 아닐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목소리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박희순 씨도 아시겠지만 네. 그 우리 그 재수 씨도 우리 그 네. 박희순 씨 그 목소리 좋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 와이프는
최근에 칭찬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저에 왜요? 대한 모르겠어요. 위기예요? 이제. 위기는 아닌데 네. 그냥 이제는 좀 질렸나 봐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칭찬이 좀 제수치가 이제 줄었다. 네. 말수가 줄었다. 아 말수가 아니라 칭찬이 예전보다 아, 그러니까. 확실히 줄었다. 그게 이제 말수도 네. 준 거고 이제 칭찬도 네. 준 건데 네. 이런 것들은 뇌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양쪽을 네. 들어봐야 됩니다. 아 양쪽을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제로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줄지 않았는데 줄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아, 거잖아. 갱년기 때문에 본인이 네. 남자 갱년기니까 얘가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보다, 뭐 이런 거. 네, 그거보다도 이제 내가 똑같이 칭찬이라고 했는데 안 들린 경우들도 많고 네. 아. 칭찬을 되게 강하게 해야지만 칭찬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 이게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많이 변합니다. 이야, 이거 야, 네. 소름이야. 진짜 완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만났는데 네. 나는 나름대로 네 좋습니다. 오늘은 재밌었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반응이 와우 너무 좋았어요 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 오늘 좀 별로였나 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는 크게 반응 안 했는데도 상대방은 되게 좋게 반응해줬다고 느낄 때가 있고 아,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칭찬이 적어졌다라고 느끼는 것이 정말로 둘 모두에게 해당하는지 일단 봐야지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본네트가 이제 쌍막이다. 네네. 예. 그리고 뇌 상태에 따라서 네. 요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닌지가 또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저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개그맨들은 그런 네. 거에 좀 예민합니다. 그렇죠. 너무 와 웃겨요 이러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거 약간 거부감 느끼죠. 맞아요. 네. 그냥 재밌어요. 이게 좋거든.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내 유머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느껴요. 맞아요. 느껴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네. 유머 코드가 맞아야 맞아요. 이거를 또 느끼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구조로 내가 판단하느냐 일단 얼굴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우울하거나 네. 불안도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이다.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미간을 쭉 찌푸리면서 말하는 성향이 있다. 네. 그럼 칭찬을 했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은 네. 저 사람 미간을 더 크게 보면서 네. 저거는 진심이 아니다. 그렇죠. 나에게 제대로 칭찬을 날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반면에 되게 외향적이고 네. 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안, 사회적 불안이 별로 없고 내 상태가 지금 항상 업되어 있는 종류의 사람이다. 네. 그럼 상대방이 그냥 인사치레로 네. 사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재미없어요. 너무 투머치 토커야. 근데도 그냥 예의 바르게 아우 재밌네요. 네네. 네네 이러고 있는데 네. 진짜 재밌는 줄 알고 오. 끝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맞아. 넌 수도비야. 이야 이거.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답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읽기가 어렵고 각 사람의 뇌 상태에 따라서 네. 다른 사람의 이 얼굴과 표정과 목소리가 보내는 신호를 다르게 봤습니다. 와. 형님 저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리액션 한 적 없잖아요. 야야 네. 진짜 한 2년 동안. 근데 제 리액션이 정말 리얼로 나온다는 걸 완전 이야기 공감한다는 거예요. 경규형 나왔을 때도 안 그랬는데. 그렇죠. 네. 어려웠잖아. 그럴 때 어렵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찐 리액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네. 뭐가 또 있냐면 목소리의 톤이 업된 거랑 나 완전 업되는데 표정과 그 다음에 손짓 요게 다 네. 딱 맞아 떨어지면 모든 신호들이 맞으면 이건 진심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뭔가 목소리나 말로는 와우 대박 이랬는데 표정이랑 다른 몸짓은 다 뭐냐 쟤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진심이 아닐 경우가 많아서 이 사회적 신호는 또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것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네. 봐라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예를 들어서 자신감 없는 애들 자존감 네. 진짜 뭔가 꿀리는 애들이 딱딱우리도 매일 이 나무 매일 쪼잖아. 독수리는 그냥 비행만 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신 없고 내가 얘기하는 기꾼이들이 말이 많다. 자신 있으면 자기 브리핑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이것도 약간의 확정편향일 수는 있는 게 네네. 찔린 게 이게 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투머치 토커거든요. 네네.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투머치 토커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가끔은 나 혼자 넘쳐서 말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은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렵습니다. 이게 딱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서 이 다를 사람이, 수는 네네. 있는데 말끝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네, 저기요 그게 아니고 말이야. But
네. 이거 많이 쓰는 사람들. 네. 비코우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습관일 수가 있는데 네, 요거는 네.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그 말투를 많이 쓴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 말투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야지만 정확한 네.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긴 한데요. 네네. 자, 우리 네. 박사님이 뇌과학자라고 불리잖아요. 네. 뇌과학자는 어떤 사람인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짧은 답은 뇌를 네. 연구하는 과학자. 아 뇌를. 네. 와. 근데 저는 뇌과학자인 동시에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제 뇌와 관련된 지식들,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강연이나 방송, 유튜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죠. 네. 뇌과학이라고 그러면 연구 분야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뇌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포 네. 레벨에서의 그 신경 세포들만 보고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치매 환자라든지 조현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뇌의 변화가 있는가 관찰하기도 하고 그래서 뇌과학은 대표적으로 의학, 심리학, 인지과학, 컴퓨터공학 심지어 어떤 질문들은 철학의 영역까지도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여러 가지를 뇌 안에서의 여러 작용들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두뇌를 연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자신이 궁금했던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한국, 미국을 오가면서 자랐는데 네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딴 사람들이 나랑 말 안 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딱 보자마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독일말 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딱 처음 만나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하이델베르크 태어났다 독일어로. Ich bin von Heidelberg. 이러면은 아니 그거 말고 너 어디서 왔냐고. 정말로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이제 생긴 게 아시아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한 답은 뭐 일본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이런 답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생긴 것만 보고 판단을 할 때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판단을 내리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표정을 보거나 옷차림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되게 궁금했던 주제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는 어떤 종류의 신호들이 있어서 그걸 읽어낸 걸 텐데 시그널이 뇌는 있죠. 대체 어떤 신호들을 읽어내는 걸까? 그리고 이 뇌가 읽어내는 신호들을 100명에게 똑같이 읽어내보라 그러면 서로 일치할까?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하고 맞을까? 아닐까?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 인지 신경과학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뇌가 어떤 것들을 보는가 이런 연구들로 석사 박사 논문을 했습니다. 이야. 이제 뭐 아까도 그 뭐 네. 박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객관적이다 이제 뭐 주관적이다 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냥 야 안 행복해도 그냥 웃어. 그러면 뇌에서 약간 착각을 해서 so happy해질 거야 라고 하는데 네. 내가 우울한데 그냥 억지로 웃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움이 돼요? 긍정적으로?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라서 네. 실제로 어떻게 실험을 했었냐면 사람들한테 연필을 입에 물고 이렇게 앞으로 물고 옆으로 물고 하면서 뭔가 미소를 지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네. 사용하게 시킨 거예요. 네. 억지로 이 네.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랬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입에 뭐 물라고 그러니까 네. 그걸 물면서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자꾸 사용을 했는데 네. 그 근육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을 나중에 이제 체크하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 세요. 뭐 우울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라고 했을 때 웃는 근육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말한 결과들이 나왔어가지고 아니, 되게 유명해져서. 근데 그 저 박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억지로 웃는데 내가 우울한데 그게 더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여서 저도 책에 쓴 적도 있고 많이 인용이 됐었는데 네. 방금. 가지셨던 딴지 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가졌던 다른 후세 과학자들이 네네. 다시 실험을 하고 자세히 네.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게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나왔던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맹신할 만한 실험 결과가 아니고 다시 실험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예, 예. 정리해보면 뇌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지금 사랑에 빠졌는지 무서운지 어떻게 아냐. 네. 뇌 안의 상태만으로 알 수가 없고 몸에서 오는 신호들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심박수, 내가 지금 숨을 막 지금 얕게 헐떡헐떡 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깊게 안정된 상태로 숨을 쉬고 있는지 그러니까 몸의 여러 신호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네. 아, 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아, 얘는 지금 기분이 좋구나. 라고 네. 몸의 신호를 기반으로 뇌가 판단을 하는데 그 신호들 중에 하나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 같은 경우도 아 지금 이 근육이 활성화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이 즐거운 거보다라고 네.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한 사람이 억지로 웃으면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만 활성화된 게 아니라 우울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간도 찌푸려지고 몸에서 다른 신호들이 올라올 때 나 지금 기분 안 좋다고 다운이야 라는 신호들이 더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뇌가 단순히 억지로 웃는다고 웃을 때 작용하는 근육만을 보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판단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몸에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뇌 안의 신호만이 아니라 몸에서의 신호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행복한지 우울한지를 뇌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네. 이렇게 막 억지로 웃는 건 도움이 안 돼도 일단 내 몸이 지금 엄청 다운인 것 같고 찌부둥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운동을 하자. 맞아. 그렇지. 기분 좋아지는 일들 있어요. RPM은 올릴 수 네, 있죠. 네, 기분 네네. 좋아지는 네네. 일들을 뭐 산책을 한다거나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네. 들으면서 춤을 네. 춘다든가 네. 네. 이러면은 그 신호들을 받고 뇌의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내가 이제 상태가 업이 되면 뇌가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죠. 네. 장동선님에게 우리 박사님에게 예, 궁금한 분들 예, 샵1 0 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드성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월요일이면 드성에 출근하는 월남 개그맨 박희순 스페셜 게스트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박희순 씨 문자 네. 왔어요. 김준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푹 빠져들고 있어요. 말씀 너무 잘하셔서 초집중하게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감사하네요. 아. 원래 어려서부터 달변가였어요? 어땠어요?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링을 9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거는 그냥 저 스스로의 해석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네. 학교도 안 가고 네. 혼자서 집에서 홈스쿨링하면서 이 9년 동안 야. 눌러두고 눌러뒀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누군가가 이제 들어주겠다고 초대해 주시니까 야. 이제 터지는 게 아닐까. 야. 네. 아니 우리 윤의준이 PD가 오늘 저 시간이 쇼타임이니 그러니까 네. 다음에 오, 좋아요. 후반전 나올 수 있냐라고 네. 여쭤봤더니 그냥 바로 0.1초 예, 음질도 없고 그냥 네. 바로 네. 자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가용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장박사님 배우 조지웅님 닮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역시 관상은 과학입니다.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지웅님 직접 만났는데 네. 훨씬 잘생기시고 아이고. 목소리도 훨씬 좋으셔서 비할 때까지는 못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관상은 과학은 아니고요. 네. 관상은 경험에 기초한 내용들이 네. 총집나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과학 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사실 관상은 과학은 아닙니다라고 또 이게 네, 또 투머치 토크 티가 나왔네요. 네. 아니 근데 뭐 저 우리 장 박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는 뭐 그쪽을 그래도 조금 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람 이제 조진웅 이 배우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장 박사님 그리고 제 그 조카 사이가 과로 따지면 지금 장 박사님 조진웅 뭐 그런 과예요. 근데 네. 보면서
어르신들 얘기한 거 생긴 대로 논다. 근데 네. 똑같이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한 5초 만에 첫인상으로 네. 사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한번 생겨나면은 처음에 5초 만에 보고 판단한 거랑 30분 얘기해보고 판단한 거랑 한 학기 동안 수업 듣고 판단한 거랑 네. 내용이 달라지나를 봤더니 대부분의 경우에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맞아.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정말로 첫인상으로 본 게 그 관상이 맞다라고 누군가는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특정 종류의 사람들 이미 경험해봤다. 아. 이 사람들 이렇다라고 머릿속에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 그쵸. 내가 그걸 안 바꾸는 거죠. 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보고 나면 내가 네. 30분 보고 나서나 한 학기 보고 나서나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 이럴 거야 라고 다른 행동을 하면 기억을 못하고 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면 거봐 내가 그 관상을 봤다니까 아. 내가 본 대로 그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 라고 내가 원래 믿던 그 믿음이 네.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와 맞아요. 아니야 근데 난 웃기는 네.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A로 생겼으면 발성이나 이 행동하는 것들이 악기랑 똑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관상이랑 네. 우리가 실제로 방금처럼 리얼로 만나거나 네. 진짜 움직이는 영상으로서의 관상이 또 뇌에서 다른 영역에서 프로세싱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만 보고 관상 보는 거는 과학으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반면 네.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비슷한 뭐 목소리나 제스처나 이런 느낌이 온다. 네. 요 느낌을 100명에게 물어보면 재밌게도 80명 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걸 딴 사람도 느껴요. 근데 이건 또 뭐냐. 사람들이 다 나보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그과 사람이고 누구랑 비슷하고 이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네네. 그럼 내 뇌 안에서도 모델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떼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인용 하나 그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고자 네네. 하는데요. 네.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네. 슈바이처 예, 예. 박사가 남겼다라고 한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우리가 20대에 보는 누군가의 얼굴은 그 사람의 부모가 준 거고 타고난 얼굴이다. 네. 40대에 보는 누군가의 얼굴은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나눈 네.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에게 준 얼굴이다. 그 굴곡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나? 네네. 60대가 돼서 보게 되는 누군가의 얼굴은 네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태도, 그 사람이 만든 얼굴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 60세까지 살게 되면 이렇게 막 많이 웃으신 분들은 네. 웃는 주름이 생겨 있고 네네. 이렇게 얼굴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인생을 네. 삽으로 파면 예 물퉁불퉁하죠. 그러니까 예. 요거는 관상이라고 하는 어떤 타고난 걸로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아. 얼굴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여러 어떤 근육의 움직임을 내가 평생 써오던 거에 의해서 네.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네. 우리 박희순 씨 나이테는 어때요? 얼굴 나이테. 지금 뭐 잘 먹고 있나요? 지금 올해 예, 몇 살이죠? 올해 48입니다. 네, 48. 네. 저는 그럼,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슬슬 예, 나이테에서 지금 뭐 어떤 것 같아요? 주행이 뭐 갓길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예. 저 아까 대기실에도 그 보자마자 말씀드렸는데 네. 예전에 이렇게 개그맨으로 활동하실 때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잘못 산 거예요? 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 들지 네. 않았다. 네. 젊어 아. 보이신다. 아하. 상렬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독일에서 오셨다는 클린스만은 어때요? 인상이. 클린스만. 뭐 똑똑한 얼굴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예. 아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네. 얼굴을 이 사람을 우리가 클린스만인지 누군지 모르고 네.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러면은 얼굴 정보에 의해서만 뭐 우상이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네. 우리는 좋은 정보, 안 좋은 정보, 뭐 안 좋은 정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안 맞게 자주 웃으셨잖아요. 네네. 편견이 좀 생길 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 어렵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독일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 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을 모신 만큼 사람들이 장동선 박사님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질문을 제가 모아서 대표로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명 장 박사님 휘순이는 궁금해요. 잠깐만요. 이거 뭐 갑자기 만든 거예요? 뭐예요? 움찔하시네. 지금은 저희가 급조로 해가지고 네, 원래는 저희가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네.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간추려서 하려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박사님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기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뇌와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뇌와 관련이 있죠.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네. 보통 술을 아주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자꾸 안 난다.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네.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블랙아웃,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 알코올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소모하는 신경 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섭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면은 괜찮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세포의 변화가 많이 오게 되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블랙아웃이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마가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잠깐 동안 끊겨버리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경험을 했지만 네. 순간적인 기억상실증이 온 것처럼 그 순간 했던 일들이나 말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서 내가 다음 날도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넘어가는 부분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다음 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 박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네.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행동했던 게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것들 자체는 말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메커니즘들이 있고 이때는 네네. 주로 전두엽, 전전두엽을 사용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또 다른 뭐 편도체라든지 변연계 시스템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네. 보통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한다라는 걸 스스로 의식한 상태에서 할 때는 전두엽, 전전두엽 쪽에 조절과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세요. 네네. 근데 때때로 이게 풀립니다. 이게 풀렸을 때 나오게 되는 행동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되게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 같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브레이크가 풀렸을 때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형태의 이제 마음의 태도나 삶의 태도를 네.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쥐를 가지고도 실험을 할 때 네. 매일 똑같은 걸 연습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해마해서 기억을 해서 할 것 같지만 네. 어느 순간 쥐가 한 30일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은 네. 이 기억의 메커니즘이 이게 해마에서 들어가는 기존의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저장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습관적으로 거의 자동으로 뭔가를 해버리게 되는 메커니즘을 넘어가요. 자기 길이 생기는구나. 네, 요거는 이제 선조체와 손해 쪽에 다른 쪽에 저장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러한 형태로 이제 30일 뭐 그 몇 주 동안 훈련을 시켜서 생기게 된 기억은 네. 또 다른 형태의 몸이 기억하는 종류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네.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내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고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손이 따끔한 어떤 자극을 경험했다. 네네. 그러면 기억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치매가 걸려서 기억을 잘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몸의 기억은 하는 거예요. 안 만지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뇌의 다른 영역으로 기억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네. 술 마셨을 때 이제 내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막 모든 제어가 풀려 있는데 특정 행동이 나오는 거는 습관적으로 기억됐던 것들 몸의 기억들이 나온다라고 네.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술 마시면서 항상 그거를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몇 개 들어가면은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업되고 뭐 말드해지고 뭐 텐션 업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맞아야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때리는 건 안 됩니다. 네, 아, 농담이죠. 예. 이게 그 술을 마시면은 오게 되는 변화를 몇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1단계는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많이 되면서 네.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고 업됩니다. 업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일단 아, 야 오늘 기분 좋다 마셔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아, 네.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또 다운이 됩니다. 오. 그럼 이제 아, 근데 말이야 사실 요새 힘들어. 내가 아는 형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아는 형이랑 똑같은데 지금 추임새가 네네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처음에 업됐다가 다운이 되는 시기가 오고 네. 여기서 이제 술이 더 들어간다 네. 알코올 혈중도 더 올라간다 그럼 어느 단계로 가냐 하면은 다시 업이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업 상태로 올라가요. 말리지 마. 내가 이제 뭐 내가 질른다 막 이러거나 뭐 이제 2차 가자 3차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서서히 기억이 안 날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신경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도 가는지 못하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이 정도는 사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살짝 업됐을 때 형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 너무 좋다. 그래. 요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좋고 이게 여기서 한번 다운됐을 때부터 좀 힘들어지다가 다운돼 딱 다시 업된 순간부터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알코올이 신경 회로들을 조금씩 마비시키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약간 스위치가 점점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는 그야말로 인사불성 코마 상태까지 갔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술 잘 마시는 건 전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얼마 마셨을 때 폐 안 끼치고 그럼요, 즐거울 예. 수 있는가를 아는 게 그 딱 그 정도까지가 좋은 네, 그 알코올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선 이제 박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많이 먹으라 했는 게 아니고 반 잔을 먹더라도 반 병을 먹더라도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 맞아요. 네, 공격적으로 바뀌면은 그건 술이 아닌 거거든. 맞아요. 그건 네네. 이제 평소에 그런 공격성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열렬이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두뇌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 보내주십시오. 샵1035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예. 자, 노래. 아, 박희순 씨. 네. 예. 장동선 박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장기화와 얼굴들의 괜찮아요. 이 노래는 왜 신청하신 거예요? 일단 장기화와 얼굴 너무 좋아하고요. 굉장히 네. 창의적이고 또 노래 가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곡이 지금 한국 사회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좀 괜찮아 말해주는 것들이 네.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괜찮아요로 네, 신청을 해봤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그 표현이 없을 거예요? 보통은 it's okay라고 말을 네, 많이 하거든요. Okay? 근데 okay라는 네. 말은 그리스어 올라깔라에서 나온 거예요. 네. 올라깔라는 뭐냐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괜찮아랑 좀 다른 게 okay는 다 좋다는 얘기고 네. 괜찮아는 사실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괜찮아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잖아요. 그렇지. 뭐 그래 그래도 괜찮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아 뭐 좋아 뭐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것 같은 괜찮아요가 사실 되게 전 세계에 많이 없는 표현입니다.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예전에 양락이 형이 아 괜찮아요 요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약간 그건 반어법이었죠. 네네. 약간 조금 예, 리플렉스. 네, 제가 예전에 그 10개국 비교하는 비교 문화 그 실험에 참가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제일 힘들었던 게 한국어 설문지를 번역하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괜찮아요 이걸. 오.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싸우고 혼내고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땠습니까? 그럼 이제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아 선생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선생님이 아이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주어가 존재하고 되게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렇지, 그렇지. 한국어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이 괜찮았어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괜찮다는 거지, 아이가 괜찮다는 거지, 선생님이 괜찮다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아마 대답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네. 이제 너가 알아서 해석해라라고 네. 할 때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해서 이게 더 고민스럽다. 네. 예. 장기하 씨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예. 오선지를 예. 예. 그려냈는지 한번 들어보죠. 장기하와 얼굴들 괜찮아요. 당신도 결국엔 날 떠날 거잖아요. 네, 네, 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좀 보죠. 네. 네, 구창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장 박사님,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나 이거도 네. 진짜 궁금했어. 정준하고 나하고 우리가 본네트가 대짜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네. 별명이 대갈장군이었거든요. 아, 모여라 꿈동산. 예,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많았죠. 그런데 예. 저도 몰랐는데 이게 그 군대 훈련소 가가지고 제일 큰 헬멧 써야 되더라고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머리가 큰 거랑 작은 거랑 사실 그 똑똑하고 아닌 거랑은 상관관계 없습니다. 대신에 종과 종을 비교할 때는 네. 그래도 두개골이 더 큰 종들이 조금 더 똑똑하다라고는 하는데 여기에서도 아하. 무조건 머리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코끼리는 얼마나 커요? 엘레펀트는 고래는 와. 얼마나 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엔세팔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그 발달했는가 진화했는가라는 게 중요해서 종끼리 비교해도 사실 머리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 휘씨 얘기했는데 돌고래 말고 뭐 방어 삼치까지는 그냥 쏨뱅이 이런 애들 멸치는 승질 나겠네 머리 작아서. 아니 근데 또 어류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는 일단
똑같은 두개골 안에 뇌가 매끈해요. 네. 뇌 주름이 없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뇌 주름이 없어요. 뇌 주름이 없으면 좀 뭐 다른가요? 어떤? 뇌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뇌의 용량이 더 작다라고 보죠. 아, 반면에 이제 포유류는 네. 뇌 주름이 많아요. 같은 공간 안에 뇌를 그냥 꽉꽉 꾸겨넣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용량이 나 하나만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도 챙겨야 되고 옆에 사람 눈치 좀 봐야 되고 사회적 뇌다 보니까 이 개체만 신경 쓰면 되는 애들이 이제 어류, 양서류, 파충류까지인데 포유류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신경 써서 안 되고 다른 존재를 늘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회적 지능 가설도 있어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릴라 형하고 원숭이 형하고 침팬지 형이 있잖아요. 네네. 누가 제일 똑똑해요? 이건 또 종의 또 차이가 있는데 침팬지가 네. 우리랑 가장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그 사회성이 우리랑 비슷하게 발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바나나 씻어 먹는 걸 안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바나나 씻어 먹는 걸 한번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준 대로 하기도 하고 이런 메커니즘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뭐 고릴라나 오랑우탄 침팬지가 다 그걸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똑똑하다는 기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어느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테스트했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고릴라가 서식하는 그 지역에 그 상황에 맞는 테스트를 침팬지한테 주면 고릴라가 더 똑똑하다고 나올 거고 뭔가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잣대로 테스트를 주게 되면 가장 비슷한 침팬지가 지능이 높게 나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네. 네. 아니 머리통이 크면 두뇌도 큰가요? 라는 또 이렇게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아니요? 크진 않아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비례하진 않는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두뇌 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신경세포 숫자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신경세포의 숫자는 태아의 뇌에 제일 많습니다. 신경세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뇌세포가 어떤 연결을 하냐. 네. 얼마나 많은 연결들이 생겼냐. 이게 네네. 중요한 거고 예, 그 예. 연결들이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학습하고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이루어지기 그렇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뭐 머리 크기, 뇌세포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많은 연결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오늘 진짜 궁금한 게 박희순 씨 많은데 IQ 얘기도 물어봐야 되고. 아 이거는 아하. 뭐 진짜 한 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다시 모셔야죠. 예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희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예 함께했습니다. 야 우리 저 박사님이 또 뭐 저 뻘건 채널 한다고요? 뭐 어떤 거예요? 아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혹시나 네네. 이게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네.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고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궁금뇌. 궁금한 뇌. 네, 예. 궁금뇌. 뭐, 네, 그곳에 오시면 네, 질문 남겨주시면 댓글들 다 읽고 있습니다. 아, 네. 궁금한 뇌. 네. 예,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오늘 한번 구독 한번 박아야 되겠네요. 뇌. 네. 네. 궁금한 뇌. 네. 예, 예. 그래요. 그나저나 오늘 저 시간이 되게 저 짧았었는데 네. 예, 한 번 더 나오신다고요? 예. 아, 네. 이렇게 뭐 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시간 네. 만들어서라도 나오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김창윤 님이 마지막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뜨상 자주 듣는데 저에게는 오늘이 제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뇌를 행복하게 해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저 집에 가서 뇌 좀 클렌징 좀 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말 떠듬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